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소의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속한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수입한 백신을 전국 지자체에 배급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도내에선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한 한우 농가.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와 공무원들이 소들을 이리저리 몰아 자리를 잡은 뒤 재빨리 주사기를 찌릅니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는 건데 근육주사를 놓는 구제역과 달리 피하주사를 정확히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럼피스킨 백신은 피하에 정확히 놔야지만 그 항체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신속한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법으로 놓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럼피스킨병은 혹이라는 뜻의 럼피와 피부라는 뜻의 스킨이 합쳐진 말로 소의 전신 피부에 지름 2에서 5cm가량의 혹이 생기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한 번 감염되면 인근의 많은 소를 살처분해야 해 농가 피해가 커지는데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해 빠른 속도로 퍼졌고 도내에서도 양구, 횡성, 고성, 철원 등 4개 지자체 5곳의 한우 농가에서 확진돼 농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비상 상황이라서 뭐 전부 다 조심하고 있죠. 뭐. 다른 농장에는 안 가고 수입을 안 하는 상태죠. 빨리 접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정부는 백신 243만여 개를 주말 사이에 전국 지자체에 배부했고 강원도 역시 접종 대상 28만여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접종을 해서 한 60%, 어제는 60% 완료했고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하면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 추이를 보면서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약 3주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재평가해서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데다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하기 때문에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며 쇠고기와 우유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